혹시 피딩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?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육아를 즐기는 헌신적인 할아버지, 할머니를 일컫는 신조어인데요. 육아용품 시장에서도 피딩족이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재원 기자입니다. 광주의 한 백화점. 영유아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들이 눈에 띕니다. 며느리와 함께 나오거나 딸의 손을 잡고 손주들의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나온 고객입니다. 자주 보러 와요. 자주 사주기도 하고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좋지요. 고령화가 진행되고 젊은 층에서는 맞벌이가 일상화되면서 아동 육아 시장에서는 이른바 황혼 육아족이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특히 황혼 육아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아들, 딸을 대신해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도 많아 피딩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엄마 아빠 바빠서 자주 못 나오고 또 나는 한 거 아니까 나와서 사줘. 황혼 육아족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세대들보다 구매력이 훨씬 더 높다는 데 있습니다. 실제로 한 백화점이 아동 유아 상품군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50에서 70대 고객들의 연간 평균 구매액이 30대 고객보다 45%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연간 100만 원 이상 구매하는 큰손 고객도 최근 3년 사이에 25% 이상 증가했습니다. 사회적으로 안정된 것도 있지만 또 아이들 봐주시는 것도 있고 또 돈을 쓰시는 데 있어서 본인보다는 손주 손녀들한테 훨씬 더 쓰는 걸 즐거워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해가 갈수록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황혼 육아족. 이들을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마케팅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.